한국타이어는 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이 헝가리 라칼마샤 씨의 명예시민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. 헝가리 라칼마샤 씨는 한국타이어의 유럽 생산기지가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서 부회장이 생산기지 건설 추진 등 라칼마샤 씨의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.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6년 공장 착공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15억 헝가리 포린트 약 540만 유로를 투입 8개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.